언니. 지원아, 아빠가 많이 안 좋아. 뭐? 알았어, 언니. 나 금방 갈게. 아빠. 왔어.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. 출산도 하셨군요. 네. 몇 개월이 지나서. 너 애 낳을 때 보고 한 번을 못 보네. 아니 요즘 시국에 전화로 안부 묻는 게 낫지. 언니 어쩐 일이야?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재산 그거 상속 관련해서 둘째랑 어떻게 할까 지금 의논 중인데. 너 시간 돼? 아, 나 그런 거 잘 모르잖아.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아, 나도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써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이야. 아, 그래.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. 그냥 아빠가 남긴 재산 셋이 똑같이 나눠서 갖고 가는 게 뭐 나중에 문제도 없고 그러지 않겠어? 그게 아빠가 상속보다 채무가 더 많아. 너무 오랫동안 아프셔서 그런가? 언니가 고생이 많아. 아이, 고생은 무슨. 그래. 채무가 더 많으셔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. 네? 아버님이 계속 아프셨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?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네.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네. 한정 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네. 망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한도 내에서요. 네, 상속을 네.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 화면에서는 이제 자녀 3명이 1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. 네. 1순위 상속인들이 만약 전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떠안기 때문에 대부분 1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빚의 되물림 현상을 막고 있습니다.